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의 딸기 다이어트에 놀러와주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왜 몰라 넌 몰라 왜 배 이번 딸기 다이어트에서는요, 딸기를 이용해서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먹어봤습니다. 네, 제 영상에는 다양한 국가의 언어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자막 설정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감상하러 렛츠고! 여러분, 이번 다이어트의 시작 몸무게는 54.5kg이에요. 제가 어제 사랑니를 뺐거든요? 이쪽 아랫니에 되게 많이 부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부었네? 단지 조금 살짝 아플 뿐 괜찮습니다. 한쪽으로만 씹으면 돼가지고 음식 먹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일단 딸기를 사러 가볼까요? 렛츠고! 딸기를 먹어봅시다. 기름을 버리고 올게요. 단백질이 가득한 참치를 밑에 깔아주고 이건 유자예요. 해보자 이거지 지금. 너무 안 열려. 해보자 이거야 지금. 유자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유자 한 스푼, 간장 한 스푼, 레몬즙 세 스푼. 짜자잔. 유자 소스가 가득한 딸기, 참치, 샐러드. 제가 원래 밥을 먹기 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물을 마심으로써 음식물을 최대한 적게 먹기 위한 나름대로의 다이어트를 하는 노력이었는데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안 좋은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위산이 나와가지고 음식물을 녹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이 위산을 희석시켜가지고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이제부터 밥 먹기 전 1시간, 밥 먹고 나서 1시간 이렇게 물을 먹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할 것입니다. 건강이 최고니까 저희 모두 건강합시다. 딸기를 먹어볼까? 굉장히 색다른데 맛있어. 유자랑 굉장히 잘 어울리네, 딸기. 사랑니에 대한 그 조금의 불편함은 있지만 음식 먹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재료를 완벽하게 이어줄 수 딸기, 참치, 야채 이 세 가지 재료를 완벽하게 이어줄 수 있는 유자 소스와 함께 눈바디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배에 힘 뺀 것, 힘 준 것, 힘 뺀 것. 지금 물을 방금 마셔가지고 해가 나온 것 같은데 이번에 54kg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쉬는 날에도 한 끼를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엄청 간단한 식사로 이렇게 하루 두 끼를 먹었어요. 음식에 대한 집착이 엄청 심해졌을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음식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꾸준히 다이어트하면서 살도 빼고 더욱더 건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오랜만에 꿀. 코코넛 가루와 꿀이 가득 뿌려진 견과류 딸기. 든든한 한 끼가 되겠구만. 역시 딸기에다가 꿀 뿌리면은 상상 그 이상이에요. 너무 맛있어. 이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좋아요. 치과 간 김에 그냥 사랑니 라는 걸 다 뽑으면 어떨까 하고 여쭤봤는데 그런 분들은 없으시다고 그냥 한쪽 한쪽씩 일주일 간격으로 뽑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맛있어 맛있어. 여러분 비타민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햇빛 받아서 흡수하는 그 비타민 D 있죠.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잠을 충분히 자도 심한 피로감을 느끼기가 쉽대요. 그리고 뼈가 잘 부러진대요. 관절과 근육에도 통증을 발생시킨대요. 어제 저 비타민 D 주사 맞고 왔어요. 비타민 D를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비타민 D를 먹어주면서 비타민 K2를 같이 먹어줘야 효과가 더 좋다고 하네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비타민 D를 챙겨 드시면서 꼭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밥을 먹고 이제 조금 있다가 산책을 나가려고 했는데 잠이 쏟아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가끔씩 잠이 미친 듯이 쏟아지는 시기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요. 와 절대 이 잠을 이길 수가 없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주 잘 자고 일어나니까 너무 개운하다. 와우. 운동만큼 중요한 것도 휴식입니다. 어제랑 몸무게가 똑같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어볼까? 냉장고를 한번 보러 가볼게요. 오늘은 만두, 달걀, 볶음 만들어 먹을 거예요. 딸기는 그냥 먹어도 맛있어. 하지만 꿀을 뿌려 먹는 것도 맛있지만 그냥 먹는 것도 맛있어. 노릇노릇 달걀과 잘 구워진 만두. 제가 원래 만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맛있어. 김치만두 대 고기만두. 여러분은 뭐가 더 좋으세요? 전 무조건 고기만두. 너무 맛있어. 나중에는 만두를 한번 만들어볼까? 단백질 가득한 만두를 한번 나중에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너 하나로 맞고 바뀌어 피곤 사랑이란 불꽃에서 그런 이미 부셔져 버린 사이. I didn't want a broken heart. Didn't 사랑이란 불꽃에서 그런 한 건 일상 감정 못.
조금 배가 출출한데 뭘 먹으면 좋을까요? 무엇을 먹으러 가볼까? 오늘은 콩가루에다가 한번 찍어 먹어보려고요. 딸기 어떤 맛일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콩가루? 과연 콩가루랑 딸기의 조합은 어떨 것인가? 굉장히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잘 어울린다? 신기하네. 더 놀라운 사실, 딸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서 그런가 사랑니 뺀쪽을 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순간 잊고 있었네, 내가 사랑니를 뺐다는 걸. 딸기의 상큼함과 콩가루의 고소함, 이게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어? 딸기를 더 먹자. 더 먹자. 야호. 너무너무 맛있잖아. 완전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고 있어요. 진짜 위험할 뻔했어요. 사랑니 뽑은 쪽으로 아몬드를 씹고 있었어. 진짜 위험했는데 바로 인지하고 바로 안전한 쪽으로 옮겼어. 후. 어제보다 0.2kg이 빠졌어요. 오늘은 뭘 먹어볼까? 냉장고를 한번 더 보러 가볼까요? 오늘은 딸기를 소스로 만들어가지고 샐러드를 만들어볼게요. 삶은 달걀과 샐러드 야채 준비해주세요. 9분 중불에 삶았더니 진짜 딱 맛있는 반숙 계란. 물 아주 조금이랑 냉동딸기 반 컵. 레몬즙은 원하는 만큼 뿌려주세요. 드레싱을 뿌려줄게요. 달걀이랑 잘 어울릴까? 딸기 소스와 달걀의 조합은 어떨까요? 야채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거 완전 잘 어울려. 과연 달걀과 딸기 소스는? 안 어울리진 않아요. 잘 어울리지도 않아. 그냥 무난하다. 레몬즙 말고 꿀을 섞었으면 더 나았겠다. 너무 상큼하니까 조금 아쉽네요.
색소가 약간 표면이 거칠어가지고 사랑니 뺀 쪽이 자극이 됐다. 조심해서 먹어야겠어요. 저희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노래로 만들어보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피아노를 라이브로 치면서 즉흥으로 노래를 불러볼게요. 아는 나를 알싸하라 라노 실라장 바샤이얼 드럼 사우디 아라비아 라우다 아미나 드럼 모로코 루이사 케일라 From Brazil, Botswana, Malay, Norway, from Algeria, Tunisia, Iran, from India, Zamilia, from Russia, Anissa, from Indonesia, Dunia, from Iraq. From Argentina, a knife from Mexico, Guinea from Ecuador. Happy birthday, Dalia from Peru. I love you guys, my subscribers. Thank you so much. 여러분 저녁은 버네이노와 딸기와 각종 맛있는 빵을 조금씩 먹어주도록 할 거예요. 짜잔, 바나나와 딸기 콜라보레이션 먼저 먹어볼게요. 바나나 딸기 스몬드. 와. 딸기랑 바나나 갈아서 주스로 먹는 거 맛있는 거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으로 두 개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스콘 빵이랑 같이 지금 너무 감동받았어요. 대박. 바나나가 약간 버터 같은 맛이 나요. 버터의 느낌을 주면서 이 딸기 상큼함이 섞이면서 이 스콘에 살짝 붙어있는 소금 있죠? 이게 와. 와 이거 진짜 역대급인데? 진짜 최고의 조합이에요. 최고의 조합. 남은 딸기랑 바나나 치아버터랑 먹어보겠어. 바나나 두 개 딸기를 올려보자.
시아버터는 어떨까? 스콘이랑 먹는 게 훨씬 맛있다. 시아버터는 딸기랑 바나나랑 안 어울려요. 그럼 결과 보러 가시죠. 고고! 저는 이렇게 3일 동안 총 0.2kg을 감량했고요. 이번 다이어트를 통해서 배운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몸무게가 많이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저번 주에 엄청 적게 먹어서 54kg대에 도달한 거기 때문에 이 몸무게를 한동안 유지하면서 적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엔 3일 동안 2kg도 빼보고 2kg 넘게도 빼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0.2kg밖에 안 빠졌어 하고 이렇게 예전의 저와 비교를 하면서 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난 지금에 살고 있고 난 지금의 나다. 그냥 지금 현재를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딸기랑 바나나를 이렇게 얇게 썰어서 한 입에 훅 넣잖아요. 정말 맛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나나가 버터 역할을 하면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앞으로 다양한 빵에 딸기 바나나 같이 먹어볼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또 유익하고 건강한 다이어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와 미래와 현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재입니다! 지금 right now! 과거에 살이 많이 쪘었던, 과거에 살을 많이 뺐었던 다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에 집중하면서 지혜롭게 그리고 후회 없이 살다 보면은 지금 원하는 방향 그대로 미래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저희 모두 지금 현재를 그냥 평범하게 잘 살아가도록 해요. 저희 모두 너무 소중한 존재이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이어트도 삶도 모든 것 다 건강하게 파이팅 하소! 안녕! 숨이 막혀 눈을 내 가려진 우리 좋았던 시절.